네, 지금은 임대인이 아니고 그 부동산 다른 부동산에서 방 하나 같이 좀 빼달라 방 좀 빼달라고 해서 그 방 한번 보러 갑니다. 월세면은 저도 많이 아는데 전세가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이 또 돼 있대요. 그러니까 뭐 기대를 안고 한번 가봅니다. 그러니까요. 리모델링 하면 여기가 3층이었죠? 네, 3층이에요. 3층. 아우 베란다가 확실히 구 구옥이라 확실히 베란다가 엄청 기네요. 네. 그럼요. 야 12m, 13m 나오네 거의. 옆에 또 있어요 또. 12m. 이 길이는 이 길이 베란다는 처음 본 것 같은데. 네. 베란다가 13m. 대단하죠. 아 여기는 좁게 또. 아 여기는 근데 이제 외부 단열. 네. 네?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막아주는. 네, 그런. 막아주는 효과. 그거를 바라는 거고. 아 여기만 써도 쓰고도 남아. 여기서 방 두 개는 빼겠는데요. 그러니까 쓰고도 남아. 쓰고도 남아. 아 여기가 작은 방이고. 네. 욕실. 아 여기가 이거를 틀 수도 있다는 거죠? 이거 가볍게. 가벽이니까 이거를 방으로 쓰든 아니면 그냥 주방 겸 거실로 쓰든 원하는 대로 터줄 수 있다. 여기가 큰 방이고 여기야 그러면 대출은 되겠죠 당연히? 네 전세 대출도 해달라면 해준대요. 해준대요. 4m 20하고 3m 30으로 안방도 크네요. 이게 어차피 그럼 다세대로 돼 있어요? 아니야. 다방으로 돼 있어요? 다방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아드님이 같이 사셔. 여기 건물에? 네 아드님이 네. 사시는데 아드님이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1억 8천? 예. 집 많고 가정집이 봐야겠네요. 예. 옵션 다 가지고 있는 예. 가정집이 봐야 욕실도 싹 해서 깨끗해. 화장실도 예. 깔끔하네. 깔끔하고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주차가 장담은 못하지만 예. 전에 살던 분은 무리 없이 됐다고. 전에 앞에 여기 월세 네. 살아서 아, 월세? 월세 오래 살았는데 이분이 전세를 논다니까 다 가봐라. 원래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